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안학원에서 토목지식 과목을 전담하고 있는 이학민입니다. 오늘은 21년도 토목지식 합격 전략 설명에 의해서 제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토목지식이 또 잘 모르고 생소하신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PT 봐주시면 여기 2021년도 토목지식 합격 전략 설명회고요. 이학민. 보시면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이학민 토목직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다가 이학민 토목직 채팅창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등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시험 소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험 보고 나서 뭐 해설 강의 같은 거 전부 다 올라오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사진입니다. 사진은 한 12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쓰고 있는 제 사진이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여기 이제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온라인 통해서 또 듣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제일 궁금하신 게 아무래도 이제 토목지 시험 자체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많죠. 요즘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달랐어요. 제가 한 10년 넘게 강의를 하면서 과거에는 사실 별로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누구나 다 전공자고 누구나 다 토목기사를 갖고 있었으니까 강의하기가 사실은 이렇게 준비를 하게 있으면 굉장히 사실은 좀 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뭐 학교에서 수업 듣고 왔으니까 거기에다 제가 뭐 양념 쳐가면서 수업 진행하면 되는데, 요즘은 사실 트렌드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많이들 이제 여기 뭐 비전공자 하신 분들 꼭 있을 거예요. 여기 온라인 트렌드 당연히 있으시겠죠. 어떤 얘기 듣고 오신 거예요? 들은 얘기가 있죠. 혹은 뭐 본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채용 인원도 상당히 많다고 확인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과 몇 년 전부터 제가 체감하게 느낀 어떤 그런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비전공자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전공자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이상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내용들이 물론 이제 여기 전공자분들 계시겠지만 비전공자 포함해서 심지어 뭐 문과계열 포함해서 다양한 층이 같이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게끔 적어도 알아야지 준비할지 말지를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토목직 이제 전담 강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제 2021년에 갖고 있는 연간 커리큘럼이죠. 이렇게 제가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 외에 뭐 얘기 들어보시고 뭐 부족한 부분이거나 또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까 말씀하신 이곳에 방문하셔가지고 글 남겨주시면 같이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선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토목직 시험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0년도 그러니까 당장 오늘 날짜 기준으로 얼마 전에 약 1, 2주 전에 아시겠지만 지방직 시험이 진행이 된 거죠. 시행이 된 거죠. 지방직은 뭐 지방직뿐만 아니라 뭐 아시겠지만 서울시 시감도 1회 2회 같이 통합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인원은 좀 지방직이나 서울시에서 많지는 않지만 교육청까지 우리 같이 시험을 진행하게 된 거죠. 시험이 끝났습니다. 계획 근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시험 봤을 때 2020년도 공무원 시험 경향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뗄 수 없는 얘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토목직 빼고 2020년도 그 지방직 시험의 경향을 말씀을 드리려면 절대 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저는 코로나 사태를 뺄 수 없다고 봐요. 역대 한 번도 있지 않은 일이 2020년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국가직 시험 이후에 지방직을 봐야 되는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방직을 먼저 보고 국가직은 아시겠지만 아직 시험이 좀 남아있죠. 7월 달에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일들. 또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원래는 1회와 2회 시험을 보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죠? 1회, 2회 나눠서 보기로 했는데, 오죽했으면 그 시험이 통합돼서 언제 같이 본 거예요? 얼렁뚱땅. 2회 원래 시험 예정되어 있던 지방직 날짜에 같이 진행이 돼버린 거죠. 이러한 어떤 초유의 사태. 또 어떤 게 또 기억에 남아있을까요? 아,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문제 경향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측됐던 일이거든요. 공통 과목이 엄청 쉽게 나온 거죠. 물론 듣기에 불편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내 점수가 이미 시험을 보신 분들 아씨 나는 점수 안 나왔는데 저 자식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시험이 갑자기 쉽다고 해 라고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쉽다는 표현보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무난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누가 이의를 달지 않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어쩌면 이건 예측됐던 일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겪지 못한 바로 코로나 사태예요. 이게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아시겠지만 시험 준비도 쉽지가 않았고 시험을 강행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죠. 누구는 아까 여기 이제 질문하신 분도 아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3차 시험을 예상하고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저는 물론 이제 볼 수는 있어요.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우리가 이제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시험 결과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잦은 시험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험을 진행하는 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자, 여론은 굉장히 좋지 않았죠. 시험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순서를 바꾸느냐, 엄청나게 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인혁처나 행안부에서는 시험을 강행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인 시험으로 공무원이 남아, 공무원이 이제 시험을 보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전국구 시험이 하나가 더 있죠. 물론 다른 시험도 있지만 모두가 한 번씩 거쳐 지나가는 시험, 수능. 저는 수능도 사실 물수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이 진행을 봤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시험의 어떤 특징을 말씀드려보면 굉장히 무난한 구성이었어요. 물론 전공도 사실 그러한 관점에서 크게 달리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토목주 시험 잠깐 얘기해볼게요. 전공 포함해서. 아시겠지만 무난하게 시험이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2019년도 시험을 사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2019년 시험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험하신 분도 있으시겠죠. 시험 문제 어땠나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따가 제가 살짝 보여드릴까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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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해보시면 제가 통계를 뺐어요. 통계에 대한 결과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인원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보통 들어보시기에는 올해 인원이 좀 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다 인원을 찾아보면 실제 인원은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버금가는 인원을 19년도 많이 뽑았습니다. 아시죠? 2020년도 상당히 많이 뽑고 있어요. 근데 2019년도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많은 인원을 뽑아본 적도 없고 사실 맞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를 못한 거냐면 섬세하게 인혁처랑 행안부에서 그 문제 난이도 조정을 못해버린 거예요. 역대급 문제가 나와버린 거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과반수 이상이 미달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초유의 사태죠. 오죽했으면 하반기에 추가 시험을 또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2020년도에 물론 이제 시험이 끝난 상태지만 행안부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혁처의 압박을 가하지 않았을까요? 그 시험이 그것을 되풀이하면서 똑같이 문제 난이도가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실제 2020년도 대비 모의고사도 저는 난이도를 굉장히 낮춰놓은 상태고요. 예상대로 물론 이제 나는 좀 어렵게 느껴졌다. 이거는 뭐 개인의 편차와 중요한 건 출제자의 의도와 체감상의 의도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굉장히 쉬운 문제 난이도를 예상하고 문제를 낸 거예요. 물론 설계 과목이나 우리가 이제 응용역학 토목설계 과목이 우리 처음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전공 과목이거든요. 토목설계라는 이 한 과목 자체가 유독 이제 좀 거부감이 느껴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출제자가 우리가 시험을 보고 있는 어떤 수험생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해서 문제가 어떤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거지 중요한 건 저는 의도는 분명히 평이하게 내려고 했던 의도를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기타 다른 직렬 같은 경우는 기술식만 얘기를 해보면 평이했던 직렬도 있는가 반면 그렇지 못한 직렬도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통과목은 이미 공식적으로 제가 볼 때 문제 난이도를 낮췄을 거고 TO가 다르잖아요. 채용 인원이. 직렬마다 채용이 다르니까 전공에서 일부 난이도 조정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전공 두 과목이 전부 다 분리된 상태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궁금한 건 2021년도와 2020년도의 결계 통계죠. 통계는 사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려고 하는 통계는 여러분이 아는 통계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은 어디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한 지역이나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에 가장 많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근데 저는 아시겠지만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전체를 다 통계를 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정보보다 제 정보가 더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더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더 통계 데이터가 축적된 데이터가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번쯤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흔히들 우리 들어보실 때 준비할 때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완전 처음이신 분도 있지만 과락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분 있죠? 과락. 과락 뭔지 아세요? 보통 이런 객관식 시험에 어느 직렬 다 갖고 있는 어떤 제도거든요. 물론 없는 시험도 있습니다.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과락은 뭐냐면 우리 시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4지선 다 5과목 시험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개당 1분이니까 100분 동안 100문제를 푸는 거예요. 다섯 과목이니까 한 과목이 최소한의 어떤 점수는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몇 점이에요? 40점이죠. 문제수로 따지면 몇 문제씩 맞춰야 되는 거예요? 8문제. 쉽게 생각이 될 수 있는 이 룰이죠. 굉장히 사실은 여러 수험생들의 발목을 잡게 돼요.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난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예상되는 과락률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얼마 전에 해설 강의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수적으로 봐도 50% 정도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니까 누군가는 야 무슨 50%냐 제가 말했던 그 단어까지 그대로 짚더라고요. 보수적이라 말하지 않았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얘기하는 거지. 이학민의 속마음은 60% 70% 생각할 거다. 아니다. 누구는 뭐 40% 생각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한 제 생각은 어느 시험이든 우리가 통째 시험의 어떤 난이도를 떠나서 어떤 시험이든 과락률은 거의 50% 전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가장 쉽고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보는 시험이 뭐 있어요? 운전면허?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나? 저는 좀 옛날에 땄거든요. 운전면허도 이렇게 필기시험 봤어요. 지금은 뭐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모니터 쳐다보고 뭐 한다고 하는데 운전면허도 예전에는 이렇게 책 보고 필기시험 봤거든요. 나 생각 그것도 몇 점 정도 일부 과락률 잡혀 있을까요? 얼마? 40점과 비슷한? 저는 40%는 잡힐 거라고 봐요. 에이 행정 하시는 분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너 토목직 너 과락률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우리는 그렇지 않아. 걔네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걔네도 한 50% 나와요 여러분. 기타 다른 기숙질도 60% 전후 많게는 70%? 왜냐면 시험마다 다르니까. 우리가 근데 조금 높긴 합니다. 왜 높을까요? 응? 왜 높은 것 같아요? 속마음은 못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못해서? 아니야.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거 룰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험 룰이야. 우리가 갖고 시험을 보는 건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머리가 나쁘다 이건 부정해 볼게요. 여러분 뭐 물론 이제 고등고시긴 하지만 고등고시는 5급 시험도 똑같이 PSAT 시험을 보고 솔직한 내 생각은 그거 엄청 머리빨이거든요. 응? 진짜 가르쳐서 가르치기 힘든 게 그 PSAT 과목이 사실은 그거 시험 보면 기술직이 행정보다 점수가 거의 웃도는 직렬이 굉장히 많아요. 토목을 포함해서 기계나 여타 과목별도 직렬들도 훨씬 점수가 웃돕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물론 우리는 뭐 다른 시험이긴 하지만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뭘까? 우리의 과락률 몇 프로고 제 생각은 요번에 어떤 이제 보편적으로 전체 시험 평균 난이도에서는 요번은 약간 좀 쉬운 편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60%에서 70% 사이를 넘나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유는 우선 시간이 없어요. 행정하시는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공특 과목 세 과목 몇 분 동안 푸나? 아마 영어도 막 진탕 푸시는 분 있을걸요? 우리는 세 과목 문제 풀 때 55분, 1시간 넘어가면 이미 시험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전공이 거의 계산 문제가 40문제 중에서 30문제는 거의 계산 문제인데요? 근데 그거를 개당 1분도 안 걸리고 문제를 푼다고요? 아, 풀 수는 있겠죠, 누군가는. 내 말은 엔딩문에서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룰이 그래요. 겁을 먹은 거예요, 혹시? 그래서 안 되냐? 아니에요. 그냥 룰이 다른 거라니까요.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생각으로 이 시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시험의 특징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그냥 덥석 밀고 준비한다고 하면 그냥 흐지부지 끝나게 돼요. 이 시험은 다른 어떤 직렬보다도 작전이 중요해요. 시험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빨리빨리 움직인다고 하면 기회의 직렬이기도 하고 반대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그냥 일상 다른 관점으로 봐서 공부만 계속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하면 좋은데 좀 부족하게 여러분이 한다고 하면 시간만 그냥 휘릭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과락률 같은 경우는 다른 직렬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번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저 분명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수적으로 한 50%? 누군가는 나중에 이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명이 시험을 봤다. 그러면 5명을 뽑는다 쳐봅시다. 아니 그러면 과락률 50%는 되니까 5명이 빠지고 5명이 남았으니까 무조건 합격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어떤 분은 10명을 시험 봤는데 4명을 뽑는 거야. 과락률 50%를 적용시키니까 5명이니까 1명만 제끼면 되는 거 같은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죠. 내가 말한 그 과락률은 전국 평균이라는 것과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건 전국적 같이 보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여러분 시험을 보고 있다는 사실. 또 통계 데이터가 엄청나게 뭐 시험을 보는데 아까 제가 5명에서 10명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50명이다 100명이다 100명이다 200명이다 뭐 500명이다 1000명이다 라고 하면 정확하게 통계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인원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앞에 틈이 그 앞에 앞사람과 뒷사람의 간격이 얼마만큼 벌어져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과락률은 보통 보편적으로 중간 난이도라고 하면 60에서 70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시험이에요. 이건 다른 직렬보다 다섯 조금 높은 편이지 이게 뭐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어? 시험 안 본 거 공부 안 한 거 아니냐?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절대 그런 생각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지고 준비해 주셔야지 다른 사람도 인정해 줍니다. 알겠죠? 그럼 통계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채용 정보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전국 도, 시, 특별자치구 다 찾아보니까 총 몇 개냐면 17개예요. 17개. 지금부터 한번 넘기고 갔다 올게요. 첫 페이지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대전, 세종, 충북 7개입니다. 계속 출발할게요. 넘어갑니다. 경남, 부산, 울산, 경북, 대구, 전남, 광주, 전북 15개. 강원, 제주, 수도 끝. 여기까지가 같은 시험이에요. 제가 말한 같은 시험의 의미는 뭐예요? 같은 시험. 같은 날 봅니다. 같은 날 보는 시험은 같은 시험이에요. 왜냐면 내 몸이 두 개인가? 내가 서울을 보면서 아 옛날에는 문제 달랐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문제 갔습니다. 인력체에서 출제를 합니다. 물론 특별하게 이제 뭐 추가 채용이 있다라고 하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건 나와봐야지 않은 거고 현재로서는 같은 날 같이 시험을 봐요. 내 몸이 두 개야? 서울 보면 서울 보고 경기 보면 경기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보면 강원도 보는 거지 같이 볼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총 몇 개로 볼 수 있냐면 17개 그와 독립적인 거 18개 이렇게 국가적인 따로 시험 보는 거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현재 날짜로 아직 시험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란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우선 지방직만 두 개를 다 이따 계산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이 시험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서울시 시험은 사실 뺄 수는 없어요. 거의 서울시는 이제 하나의 시로 인정을 받고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같은 시, 하나의 시예요. 따지고 보면 채용인원만 좀 많은 것뿐이지 물론 준비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누계 한 거고 네, 전체 누계를 해서 전부 다 계산하면서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처음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색깔을 좀 달리해 자세히 보시면 서울, 경기, 인천이 약간 블록 색깔이 다르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충남, 대전, 세종이 좀 색깔 다르고 충북 이렇게 다른 거죠. 색깔 달리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진 않은데 보통 이 안에서 인원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원이 총 210명을 작년에 뽑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뽑았어요. 2020년도에. 되게 많은데 원래는 1회와 2회가 있었는데 1회, 2회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계산하니까 총 몇 명이냐면 몇 명이에요? 210명이죠. 출원 인원, 출원 인원 뭐냐면 원서를 제출한 인원이에요. 나 시험 보겠습니다 라고 원서를 제출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게 있죠. 이게 내년부터는 바뀌는데 한 지역밖에 시험을 못 봐요. 근데 2020년까지 어떤 게 있었냐면 주소 이게 경기도 사는 사람도 서울 한번 이렇게 넣으신 분이 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약간 주소지를 이제 물론 합법적이진 않지만 주소지를 같이 경기도 같이 있어서 이게 넘나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걸 토탈 계산한 출원 인원이 몇 명이냐면 1,936명이었어요. 그럼 그때 같이 뗄 수 없는 같은 날 시험 봤으니까 볼 수 없는 게 바로 경기도 인원과 인천 인원이죠. 경기도 인원을 다 세봤어요. 몇 명이냐면 499명. 저는 뭐를 뺐냐면요. 저소득층과 그 다음에 장애직은 따로 뺐습니다. 그 인원 빼고 나니까 499명. 인천이 몇 명을 뽑은 거냐면 129명이 된 거죠. 원서 제출한 사람 1031명, 385명이에요. 이거 누적 계산하면 몇 명 나오냐면 얘 계산하면 더하면 838명이고요. 그 다음에 출원 인원을 다 더하면 얼마냐면 3,352명이에요. 그런데 응시인원이 어떻게 응시했냐? 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응시인원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중복 지원을 했으니까 야 내가 무슨 분신이 있었을 건가? 같이 시험 못 보는 이유 하나. 그 다음에 그냥 제출하신 분이 의외로 많아요. 원서비도 아까 죽겠는데 그걸 내추하시고 안 가시더라고요. 그 인원을 빼고 순수 실제 시험장에 내 몸을 가서 나 보겠습니다 라고 의자에 엉덩이 붙이신 분이에요. 530명, 761명, 308명입니다. 더하면 얼마냐면 1,599명입니다. 우선 각각의 응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응시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출원 인원분의 응시인원을 계산하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 몇 명이 앉았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프로가 앉았냐면 이게 몇 프로 앉은 거예요? 27.4%가 앉아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전부 다? 서울이런 27.4%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기도에서 무지하게 지원을 한 거죠 전부 다 같이. 그러고 나서 뭐예요? 할 때 해당 지형이 인원이 풍족하다라고 들어가면 보통의 이제 우리가 생각 갖고 있는 그 견해가 있는데 제가 인원이 좀 많이 뽑는다라고 하면 보통 자기 지역을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실력대로 내가 관심 가는 지역, 내가 사는 지역. 근데 인원이 좀 적잖아요. 그럼 상황이 이게 좀 급해지는 거야. 그럼 어떤 게 있어요? 내가 살 거 생각 안 하고
주소지 생각 안 하고 우리 집은 뭐 예를 들어 성남인데 막 저기 포천 쓰고 막 이러는 거죠. 서로 지역을 갖다 넘어가면서 오로지 뭐만 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통계와 근거만 생각해서 이 점 예를 들어서 이 저기 점수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보통 이렇게 교차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 서울시의 순수 인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넘어간 인원도 보지만 27.4%고 하고 경쟁률은 응시율과 선발 인원을 서로 나눈 거예요. 죄송합니다. 응시인원과 선발 인원을 나눈 거죠. 그러니까 예분의 예를 계산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경쟁률은 얼마냐면 2.5:1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랑 얼마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한 절반 과랑 난다고 하면 간당간당하죠. 하지만 컷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이유 아시죠? 과락을 피한 분이 41점을 피했는지 41점을 맞았는지 42점을 맞았는지 80몇 점을 맞았는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이러한 확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경기도. 응시율은 보통 몇 프로 나왔냐면 나는 응시율 되게 높은 지역이었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역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다 보니까 오는 어떤 착시 효과고 경기도 전체를 평균해보면 응시율은 73.8%입니다. 실제 경쟁률은 몇 대 몇이에요? 1.5:1밖에 안 돼요. 나는 경쟁률이 되게 높았는데 그거는 지역 선택을 좀 잘못하신 거. 농담이고 지역 선택 잘못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운이 따르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계속 가볼게요. 얘 전체 통째로 계산하면 얘가 응시율 몇 프로냐면 47% 응시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확인해 볼게요. 여기 응시율 좀 봐보세요. 77.7, 66점 다 보시고 물론 여기 통계 아직 안 냈지만 어느 지역을 다 낸다고 할지라도 47%에 육박하는 건 없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그 어느 지역보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은 중복으로 이걸 주소지를 갖고 있고 지원하시는 상당히 많다고 있는 게 사실은 확인이 되고 있는 거여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47%. 실제 전체 경쟁률은 얼마 정도 보냐면 실제 계산해보면 얘가 1.9: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충남, 대전, 세종 물론 이제 세종은 주소지가 껴있긴 하지만 보통 충남과 대전과 세종을 같이 묶어서 보게 되면 인원이 이렇게 돼 있고 77% 1.9:1 그 다음에 6.1:1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한번 보시고 여유가 되신 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4.9:1 충북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두 번째 경남, 부산, 울산까지가 보통 세트로 많이 묻힙니다. 인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경남과 부산, 울산은 전통적인 사실 강세 지역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 밀집 지역은 상당히 좀 사실 높은 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교통이 좀 편하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과 좀 경쟁률이나 커트라인이 좀 높은 지역에 사실은 해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경남, 부산, 울산 보시면 인원도 상당히 많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출원 인원도 많고 그다음에 응시인원, 응시율, 응시율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경쟁률. 물론 경쟁률이 좀 높다라고 해서 아시죠? 커트라인이 꼭 높은 건 아니고요. 반대로 경쟁률이 낮다라고 해서 꼭 커트라인이 낮은 건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북, 대구 한번 보시고요. 경북, 대구도 보시면 실제 것도 계산해보면 한 3.4:1 정도 나오고 얘가 계산해보면 3.4:1 위에 것도 한번 계산해보면 제가 이것만 써드릴까요? 이게 보통 2.6:1에 보통 실 경쟁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편차가 있지만 이 정도 경쟁률을 딱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남, 광주도 인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전남, 광주의 실제 경쟁률을 계산해보면 3.4:1 거의 똑같죠. 위에 거랑 그다음에 전북이 4.0:1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다음 볼게요. 다음 지역은 여기 보시면 강원 제주는 이제 독립적으로 떼는데 강원도가 인원이 90명에 출원 인원이 306명, 원서 제출 306명에다가 실제 시험도 220명. 강원도 독립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신 거죠. 보통 강원도 지역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인원을 이렇게 제가 배치를 했고요. 응시율은 74.8. 보통 응시율은 평균 70% 생각하는 게 맞더라고요. 국가직도 그렇고 70% 정도가 응시율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2.5:1, 제주도 마찬가지 나와 있습니다. 국가직 같은 경우 보니까 98명을 뽑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저도층과 장애직 빼면 순수 인원은 98명이고요. 출원 인원이 3,865명이 출원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직 시험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응시인원과 응시율은 빠졌고요. 마찬가지로 경쟁률도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인 결과죠. 지방직 전체 인원입니다. 제가 다 계산해봤어요. 서울시는 빼고. 서울시는 원래 같은 날 보지만 서울시는 지방직은 아닙니다. 서울시를 빼고 계산했더니 인원이 몇 명이냐? 무려 1,860명을 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60명. 그러면 원서 제출한 사람 몇 명이냐? 6,228명이 원서를 제출했어요. 물론 이 안에는
그냥 한번 원서 내볼까? 이런 분 진짜 있어요, 여러분. 있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분신술 하신 분들, 여기저기 원서 같이 내신 분 있죠? 그분들을 포함한 인원이 지금 6,228명이죠. 그런데 절대 속일 수 없는 게 있죠? 분신술 할 수 없는 거. 진짜 분신술 하는 건 아니잖아. 제출은 할 수 있지만 몸은 못 가. 몸 간 사람입니다. 응시는 몇 명이냐면 4,660명. 이 4,660명에서 빠져있는 건 딱 하나야. 그냥 원서 한번 제출해볼까? 그리고 그냥 연서 제출하고 뭐 직장생활 하시다가 그러신 분들 의외로 많은데 직장생활 하시다가 내볼까? 혹은 뭐 특채 준비하다가 특채가 좀 잘못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몸은 막상 가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 인원 포함한다라고 하면 저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안에 10%도 포함 계산하거든요. 10%? 4,600명 하시면 460명도 더하면 보통 계산해서 약식 계산하면 한 5,000명 정도가 실제 토목직 안에서 우리가 실제 경쟁하는 어떤 상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0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계산해보면 응시율은 74.8%, 보통 응시율은 7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맞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은 누적 계산해보면 한 2.5:1이에요. 2.5:1. 그러니까 뭐 머리 한번 써볼까요? 뭐 아까 뭐 꽈락나가 뭐 하면 실제로 굉장히 몇 명 안 남은 사람이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바로 요 시험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죠. 서울시, 우리 같은 날 본다고 했잖아요. 우리 진짜 다 한번 계산해볼까요? 다 계산해서 서울시. 그랬더니 2,070명을 뽑는 거예요. 1년에 연간 2,000명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출원 인원이 8,164명, 중복 하신 분들, 실제 응시인원은 5,190명입니다. 5,196. 네, 응시율, 일단 마찬가지 경쟁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직까지 포함해서 진짜 다, 우리 1년 다 합쳐봅시다. 그럼 몇 명을, 죄송합니다. 몇 명을 뽑고 있냐? 보시면 2,070명. 출원인원은 8,160명, 5,190명 아니냐? 준비하는 사람, 저는 요거는 아까 중복, 아까 접수자도 있다고 하니까 보통 요거랑 저는 얘를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 봐요. 이렇게 1년간 뽑는 인원, 왜냐면 합격해서 내보내야 되는 인원이니까 이 인원을 우리가 1년 동안 토목직에서 배출하고 내보내는 거고 현직에 내보내는 거고 준비하는 인원을 보통 몇 명으로 보고 있냐면 연간 5,000명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 실적으로 그렇게 본다. 자, 그러면 나눠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2,070이 아니라 2,168명이죠.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러면 2,168명과 5,000명을 산수적으로 나눠보면 실제 경쟁률은 대략 전체 전국 평균 2.3:1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높은 직렬도 높은 지역도 있을 수가 있고 반대 좀 낮은 지역도 있겠지만 이렇게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지가 유독 우리가 지금 토목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직렬은 사실 알고 넘어가겠지만 실제로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좀 아무래도 토목직 강사다 보니까 이미 데이터는 뽑았지만 다른 기술직이라든가 다른 행정직을 말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 제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다른 기술직보다 적체 인원이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적체 인원이 뭐냐면 연간 빠져나가는 사람과 들어온 사람이 있죠. 빠져나가는 만큼 누가 들어올 거 아니야. 우리는 거의 그 인원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오래 하면서 계속 이걸 확인하고 있거든요. 신기한 건 나가는 것만큼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딱 그 인원이. 2,000명이 나간다라고 하면 새로 신규 시장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인원 몇 명을 보고 있냐면 똑같이 2,000명이 들어와 있고 그건 이미 제가 갖고 있는 통계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된 바예요. 이 비율은 다른 기술직과 가장 큰 차이예요. 다른 기술직은 나가는 인원에 비해서 들어오는 인원이 계속 쌓여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배출을 못하고 있는 거야. 밥을 먹으면 응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야. 이걸 내보내야지 다음에 해서 이게 순환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 하나 더. 행정진과 빗대어서 봤을 때 굉장히 사실은 뭐예요? 전문 지식을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어떤 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렬의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해주셨죠. 시간 관리, 뭐 작전을 좀 써야 된다. 어떤 행정적 마인드 갖고 접근한다고 하면 이거 여지없이 꽈락 나버려요, 여러분. 어떤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진입장벽이 조금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2.몇대 뭐 이러면 나중에 시험 한번 얘기해봐요. 4:1, 5:1, 와 우리 망했다라는데 행정직은 4:5:1이라면 이거는 파티할 일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랑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걔네들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그쪽 행정직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관점을 저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제가 2019년도와 제가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9년도 국가직의 요 인원에서 이렇게 바뀐 거고요. 아까 봤던 데이터랑 인원이 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여기는 장애직하고 아까 말했던 저소층 포함한 데이터고요. 아까 제가 보여준 데이터는 그 인원을 제외해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직도 보면 인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한번 채워볼까요? 여기 지금 빠져있죠? 얼마냐면 지방직 전체 아까 인정이 몇 명이라고 했냐고 하면 1860명 됐죠? 그 다음에 출원 인원 몇 명이냐면 6000 계산해보면 228 조금이지만 줄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말하겠지만 여기는 장애직하고 아까 말한 저속직 포함되어 있는 거고 여긴 빠져있습니다. 결국 계산해보면 큰 차이는 사실 없죠. 그런데 작년에 엄청 많이 뽑은 것 같은데요? 올해는 체감상 제가 그걸 못 느끼겠는데요? 이유가 있죠? 작년에 엄청나게 미달이 발생하면서 추가 채용을 뽑은 거야. 여긴 추가 채용을 제가 반영하지 않은 거고요. 추가 채용은 다르게 생각하셔야죠. 1930명을 뽑기로 했는데 1000명을 뽑고 나중에 추가 채용을 900명을 하면 그게 1900명에다가 900명을 초해서 2800명을 뽑은 건 아니죠. 저는 그러한 관점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1900명을 뽑기로 했는데 900명이 미달라서 다시 900명을 뽑는다고 하면 그냥 1900명을 뽑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착시효과지 실제 인원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가 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2021년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인원이 늘까요? 인원이 줄까요? 항상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질문할 때는 항상 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12년, 13년 하면서 한 번도 그거 얘기 안 들어본 적 없어요. 작년에 뭐 했는데 올해 줄지 않을까요? 요걸로 얘기 시작합니다. 절대 저한테 와서 올해 엄청나게 많이 뽑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뭐 열심히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 또 자신 있게 대답하지도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해 엄청 많이 뽑을 거예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거 공부하면 무조건 붙습니다. 내년에 2천 명 뽑습니다. 몇 명 뽑습니다. 말 못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신의 영역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확실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가지야. 인원 채용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 예산. 돈 없으면 못 뽑습니다. 나가는 인원, 그 돈 있어야 뽑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 못 뽑아요. 돈 있어요, 여러분? 지자체 돈 있대요? 돈 있습니까? 돈 없습니다. 두 번째 있어요. 정부의 의지야. 정부의 의지. 취업률, 뭐 채용 인원.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어쨌든 중요한 건 인원의 변동은 뭐 줄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늘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인원은 여러분이 할 때는 취업시장에 이제 들어가서 공무원을 준비할 때는 물론 지금은 저는 이제 공무원 강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다른 직렬과 우리만을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사실 그거 말고도 고민할 게 더 있죠. 공무원을 준비할 건지 공기업을 준비할 건지 아니면 당장 다른 채용시장에 나가서 내가 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할 건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하나 사실 여의치는 않을 거예요.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강사지만 아무래도 좀 많은 인원들과 교류를 하고 있고 얘기를 좀 듣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뭐 취업시장 이런 것들 사실 굉장히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꼭 선택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건 저는 그건 믿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원이 어떤 변동은 있겠지만 여러분이 토목직이 만약에 인원이 많이 준다라고 하면 다른 직들은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보시고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징, 시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 7급 시험 바뀐 거 아시죠? 1차 PSAT, 그 다음에 뭐 들어왔죠 또? 인증시험을 바꾸죠. 한국사도 인증시험 바꾸고 국가직이 바뀌잖아요. 옛날에 7급 시험 시간, 지금 요거 바뀌기 전에 7급 시험이 7과목이었거든요. 140분. 그 전에 시간 몇 분인지 아세요, 원래? 120분이야, 120분. 와, 7급 문제 아시죠? 옛날에도 현란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120분 동안, 120분이면 그냥 계산해봐도 안 되죠? 한 문제를 50초 남짓한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계산 과목이 4과목인데 난리 난 거죠? 몇 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우리가 시간 늘려준 거야. 기술직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공통과목 같이 겹쳐들어가니까 시간이 어느새 140분 늘어난 거야. 물론 이제 지금 또 제도가 또 바뀌었지만 지금도 사실 그러한 경우에 서 있는데 우리는 잠깐 모호합니다. 무하다는 얘기 뭐냐면 이것 때문에 시간을 전체로 늘리기는 좀 비효율적이고 우리가 좀 따라가는 경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시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이건 뭐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룰. 어떤 게임이나 스포츠 하다 보면 게임이 어떤 룰이 있잖아. 우리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가야 돼요. 행정 준비하고 오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서 이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시험의 특징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시간 배분이라던가 이런 것을 참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허송설로 그냥 그 시간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응시원 대비 아까도 보시면 선발합니다. 혹자는 제가 2020년도 강의 오리엔테이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강사들이 막 다른 강사들한테 물어봐. 와가지고 아니 토목칙은 왜 이렇게 미달이 많이 납니까? 도대체 커트라인이 왜 이럽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아, 내가 거꾸로 물어봅니다. 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작업을 했고 작년에 똑같이 오리엔테이션 얘기를 비슷하게 했는데 처음부터 계산이 안 맞아. 갑자기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인 인원 증가와 그 다음에 채용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수험생이죠. 그러니까 유입되는 인원들. 이 인원이 따라갈 수가 없죠. 여러분 대학교에서 토목과 많아요 인원들? 제가 40이 넘었는데 제가 학교를 대학을 다닌 그 시점까지만 해도 토목과는 굉장히 인원이 많아서 주야간 합쳐서 지금 대학 다니면서 토목과 인원 많아요? 안 많죠? 그 인원을 도저히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졸업생들 그 다음에 현직에서 오신 분이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무를 하시다가 아시겠지만 직업을 이제 전향해서 같이 준비하신 분들.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아요? 비중자 유입이 엄청 많아요. 이걸 수치화해서 만들 수는 없지만 체감상 제가 느끼는 비중자의 비율은 거의 40%에 육박해. 40% 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더 특이한 게 있는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강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특이한 건 문과 계열의 유입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비중자다라고 해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준전공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도시, 뭐 측량, 뭐 이런 건 준전공자예요, 여러분들. 공학적 마인드라고 제가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하는데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문과계열도 많아. 뭐 호텔, 일본어. 일본어 무시 못한다? 일본어 엄청 잘했어요, 그 여자친구 그분. 일본어학과. 문학계 상당히 많은 거죠. 그 여러 가지 다수층이 같이 현재 우리가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들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들을 배제하고는 인원을 채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같이 갈 끌어서 우리가 어쨌든 사람들은 토목 뭐 전공자다, 비전공자다 이렇게 나누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뭐라는 거냐면 누구나 다 시작은 비전공자, 여러분. 다 비전공자 아니에요? 전공자는 태어날 때부터 응애응애하면서 난 전공자 이러고 태어나진 않잖아. 대학을 전공을 선택하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 순간 전공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시점에도 뭐 비전공자로 생각하시면 있겠지만 그걸 먼저 한번 털어버리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 인원 대비 대기며 선발 인원이 하나의 토목직 시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직렬 대비 어떤 게 중요하냐? 전략이 아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전략이 중요하고 비전공자의 아까 장벽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게 장벽이냐? 이거 전공자 마찬가지야. 뭐가 있어요? 수포자, 그다음에 역포자. 역포자가 뭐예요? 이거 감옥 들어가다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감옥이 들어가는 두 감옥이 응용각 토목색이거든요. 전공자인데도 이 응용역학, 역포자가 있어요. 수학에서 수학 포기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진입장벽이 사실 좀 있지만 이어지는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커리큘럼 소개를 하겠지만 그분들도 제가 같이 끌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발을 맞출 예정이에요. 제가 애가 이제 첫째가 8살이거든요. 8살이 이제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고 영어도 이제 알파벳 같은 걸 좀 배워요, 학교에서. 제가 걔 하면은 어떤 걸 느끼는 줄 아세요? 학원을 막 간다! 학원에 딱 거부합니다, 걔. 왜 거부하는지 아세요? 그 보면은 뉴스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뭐 테스트하고 등급 레벨 맞춰가지고 수업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거 왜 맞추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무에서 유를 끌어내는 게 가장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알파벳이 다 알고 있고 글이라도 읽고 책을 읽으면 뭐라도 같이 치면 돼, 앉혀서. 그런데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 자기가 여기 왜 앉아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A를 쓰면 A는 지렁이처럼 그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문자인데 얘한테 그림인 거예요. 걔한테 문자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저도 사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사실 저도 사실 그 과정을 어쩐 때 피하고 싶어요. 왜냐면 할 때 아까도 뭐 질문하셨지만 감마가 뭐냐? 알파가 뭐냐? 약분을 어떻게 하냐? 뭐 물어보기도 해요. 여러분 많이 하기도 하고 가끔 보면 미적분 안 나옵니다. 은어 써도 되나요? 쫄지 마시고 그런 거 없어. 해봐야 약분, 인수분에 좀 잘하면 좋겠다. 인수분의 정도? 그럼 그 정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포자, 역포자들은 이 두려움이 있어요. 머릿속 가득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수포자, 역포자가 더 전공 공부를 안 한다? 무슨 말이냐면 싫은 거야, 이게. 제가 작년도 그렇고 재년도 마찬가지고 해보면 이게 과목이 싫은 거죠.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희한하게 잘 못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자기 막 얘기를 막 썰을 풀 거 아니야. 그런데 뭐 시험이 6월인데 뭐 2월이 시작했다, 3월이 시작했다, 1월이 시작했다, 1월 한번 듣고 들어갔는데 왜 안 되냐요? 그럼 제가 그러거든요. 냉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 전공은 뭐예요? 그러면 뭐 전공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전공이 뭐 경영입니다라고 하면 내가 경영을 2월부터 공부하면 너랑 똑같이 점수 나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정말.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여러분이 뭐 잘못한 걸 부족한 건 아니에요. 저도 수업 들어가면 올해 이제 이따 소개 말씀드리겠지만 2020부터는 수업을 분화해서 좀 더 제가 세분화하고 초급자도 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저 혼자서는 안 돼요. 같이 한다라고 하면
2020년도 난이도는 저는 무난하게 나올 거라고 봐요. 물론 올해 시험 결과가 중요해요. 아직 그 결과 나오기 전이니까 뭐 예측할 수 없지만 만약에 채용 인원에 약간 넘는 어떤 합격자 인원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미달 사태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건데 2020년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요. 난이도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유기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난이도 조정도 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 위치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과목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넘겨보면 토목지 전공 과목은 응용역학 토목설계. 전공 교재는 저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2학년 응용역학 교재, 그다음에 2학년 토목설계입니다. 과목이 두 개다 보니까 이름만 붙인 거고요. 이 안에는 총 구성이 4개나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론편. 보통 공통과목은 기출편을 따로 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기출 포함시킵니다. 기출편. 그 다음에 예상편. 기출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상하는 단원별 예상편. 그 다음에 요약본. 서머리 방식이에요. 또 어떤 분 질문하셨더라고요. 요약본 암기될 거 뭐 따로 정리해주나요? 여기 다 있습니다. 요약본, 문제번호 이렇게 해서 총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편에 가로가 쳐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응용역학은 양이 상당히 비대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별도로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는 분한테만 가제본 형식으로 복사비 정도만 비용을 지불하시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넘겨볼게요. 다음에 수업은 총 4개의 수업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론 수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특화된 방식이라서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전공자인데 그럼 이론 수업 안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 선택할 거면 이론 들으세요. 이론 풀다 보면 제가 기출도 같이 설명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경향이 있잖아. 그러니까 푼다 안 푼다의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시험장에서 반응할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화된 방식입니다. 그리고 뭐 물리나 수학을 기반하다 보니까 제가 만든 공식, 제 스타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접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단 하나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역학 되게 좋아하고 잘한다. 내가 그거 해야 되냐? 그럼 딱 하나 선택하면 그냥 이론 들으세요. 알겠죠? 시험에 특화된 방식이라서 꼭 필수 사항이고요. 기초약한 전공자와 비전자를 위해서 쉬운 설명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강좌가 계산해보면 역학이 작년에 86강 정도 나왔거든요. 올해는 80강 이내, 70강 중반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같은 경우는 얼마 계산하냐면 설계는 작년에 57강이었는데 마찬가지로 50강 초반 예상을 합니다. 초급자분들 이렇게 하면 끝나느냐? 아니요. 이거는 보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올해 2021년도는 아까 역포자나 그 다음에 수포자분들 많죠? 완전 비종자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하루 더 시간을 할애해서 촬영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설계는 안 하고요. 기초 역학을 포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문제를 예를 들어서 풀었다 할지라도 제가 더 자세하게 정말 떠먹는 형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물론 저도 첫 시도지만 이미 연습을 통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여러분 입장에 맞게끔 할 거고요. 도구도 많이 만들 예정이에요. 물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좀 재밌게 같이 할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달라진 수업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출 풀이 수업. 공무원 시험.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야. 모든 시험의 준비는 기출에서 시작해서 기출로 끝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출 풀이는 뭐 혼자 해도 되지 않습니까? 혼자 해도 됩니다. 잘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디까지나 수업은 보조적인 선택이 보조적인 어떤 수단이 되는 거지. 수업이 절대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저는 어떻게 차이점을 갖고 있느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강좌는 역학은 40강이고요. 그다음에 설계도 대략 40강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총 80강 정도가 준비되어 있고요. 어떤 기출 문제를 근거해서 말하느냐라고 하면 얘는 보통 우리 교재에는 2006년도 기출 문제부터 죄송합니다. 우리 교재에는 이론 수업 보통 요거 갖고 하는데 기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 교재 표점 포함되어 있냐면 2012년도부터 여러분이 새로 나온 교재를 구매했다 최신 교재다라고 하면 아마 요번에 추가되는 교재는 당연히 2020년도 기출 문제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론 수업할 때 제가 기출 다르거든요. 그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시로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출 풀이 수업은요. 여기서 다루지 못했던 제가 숙제를 내주거든요. 숙제 문제라든가 더욱더 중요한 걸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제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하게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런 스토리를 짜면서 같이 수업하는 게 바로 기출풀이 수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불어 작년에 이미 촬영이 종강된 과거 문제, 2006년도부터 난 기출 더 풀고 싶다라고 하면 얘는 회차별로 언제까지 봐야 되면 2010이니까 2011년도 기출 문제까지 볼 수 있게끔 제가 추가로 제공을 할 거고요. 하나 더 있어요. 고등학교 고졸 특철 문제까지 제가 같이 여기다가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특별 채용 문제는 나는 고졸 특채 시험 안 보는데요. 올해 2020년도 지방지 보셨어요? 시험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들? 얘랑 엄청 비슷합니다. 스타일부터. 절대 속일 수 없거든요. 느낌? 스타일? 감출려도 감출 수 없는 건 그 사람의 어떤 표현이나 스타일이 있어요. 절대 얘한테 저는 벗어나지 않았다고 봐요.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대한 기출 문제 엄청나요. 기출. 몇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2,000문제 됩니다. 다 합치면. 2,000문제 별거 아닌데? 네, 국사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국사 2,000문제하고 얘 2,000문제는 상상이 달라요, 여러분. 역학은 한 문제 딱 잡으면 하루도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수학 문제 물리 문제다 보니까. 여기서 같이 제가 방향을 잡아주면서 이 방대한 기출 문제를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풀이 수업을 통해서 시험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상 풀이 수업은 한 단계 더 레벨업이에요. 난 남들과 좀 차이점을 다루고 싶다. 시험 문제가 처음 준비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지. 근데 시험 문제가 항상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난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시험을 대비하고 싶다라고 하면 예상 풀이 수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출을 응용한 문제예요. 가령 토목설계에서도 일부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인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시험장에서 맞추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상 풀이 수업을 통해서는 시험의 미래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동형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20 문제를 갖다가 똑같은 시험지, 물론 시험지 규모는 좀 작지만 시험지를 통해서 시험을 보는 거고요. 총 10회 진행이 됩니다. 10회 진행되니까 10번이 끝난다. 하루에 3강이니까 총 30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강좌 수가 역학 30강, 설계 30강이죠. 얘는 참고로 역학만 있고요. 역학 36강입니다. 그럼 이거 작은데 얘 뭐 도움이 될까? 자, 유치하지만 우리 좋아하는 거 있죠. 줄 세우는 거. 제가 줄 한번 세워볼게요. 가장 중요하다 1등. 무조건 저는 이론 수업이에요. 2등이 누굴 것 같아요? 기출에 시작해서 기출에 끝난다. 아니야. 전상 이후 마지막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얘는 현장 감각이에요. 시험장에서 여러분 시험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그 엄청난 압박. 아까도 말했잖아. 토목지 시험의 특징이 있다고 했죠. 엄청난 꼬락률과 엄청난 계산이 막 밀려 들어와.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시간 관리? 아니야. 멘탈 관리야. 그냥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그걸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준비한 수업이 바로 이 수업이에요. 총 10번이라고 했는데 1회, 2회, 3회, 4회에서 10번이잖아요. 이때 짝수차는 전과목 시험 봅니다. 전과목은 5과목을 똑같이 OMR에 마킹하면서 시험 볼 수 있는 수업이니까 그 어떤 수업보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시간이 부족한데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도 저는 이해하라고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뭐예요? 잘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정신 바짝 차리고 스스로가 시험장에서 부족한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시험에 들어가면 테스트를 하면서 자기가 경험하면서 알아야 돼. 이렇게 보면은 꽈락 피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꽈락 나기도 하는데? 이걸 하면서 우리 승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승점을 자꾸 높여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거꾸로 해서 이 수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업은 4개입니다. 응용역학 수업은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얘하고 4개가 다 분할되어 있고요. 토목서계 수업은 이 둘을 합칩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수업 일정을 제가 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일정은 이렇습니다. PPT라니까 이게 되게 불편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연간 일정이죠. 토목 수업은 9월부터 개강을 해요. 실제 현강이라고 해서 현장 강의를 9월부터 하고요. 인터넷 강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현장 강의 촬영해서 올라가니까 9월부터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패스 요즘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한테 제일 많이 묻는 게 프리패스 언제부터 하냐라고 물어보는데 9월부터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더 가능하면 학원에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이때 9월, 10월 딱 1년에 한 번 촬영하고 한 번 수업합니다. 아까 말했던 기초 강의까지 같이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9월, 10월 끝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11, 12 아까 역학은 기출 풀이만 따로 진행을 하고요. 설계는 제가 같이 한다고 했죠? 설계는 같이 진행이 됩니다. 단 하루에 진행되니까 하루에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론 일정에 따라서 이틀로 확대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일정 보통 다 하루에 끝냅니다. 얘는 기본 수업이 3일이에요. 이렇게. 왜냐면 역학 이틀, 설계 하루입니다. 그 다음에 예상이라고 했죠. 예상은 이때 수업이 없어요. 1, 2월 달은 전부 다 전체적인 여러분의 스케줄상 복습 기간이고요. 현장 실강 듣는 분들은 그 다음에 역학 예상 풀이만 진행되어 있고 시험이 사실 예정할 수가 없죠. 과거에는 뭐 언제 본다라고 했는데 이런 어떤 코로나 사태에서 일정이 변경될 것처럼 2020년도 시험 일정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보편적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그때 아까 말씀드린 모의고사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아!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거 하면서 다른 분 것도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다른 분이면 뭐 다른 통칙 강사를 본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이 듣고 있는 대형 학원에 막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되게 막 말씀도 잘하시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나 결제할 뻔했어 어떤 거는. 듣다 보니까 얘기를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많이 쓰는 표현. 수업은 은어서 되나? 겁나게 많은데? 수업은 겁나게 많은데? 맞죠? 이걸 다 들어가는 건 뭔가 그러니까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맞죠?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직렬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얘도 준비했고 얘도 준비했고 얘도 준비했고 얘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가 알아서 선택하세요. 맞죠? 그러니까 국어를 딱 들었어. 예를 들어서 야 국어 얘기 들으니까 그 얘기 맞더라고요. 오 깜짝 놀랐어. 잘하셔가지고 결제해야 되나? 나도 한번 들어볼까? 또 근데 영어를 들어보니까 말씀을 또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영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됩니다. 맞죠? 설계는 내 거. 그 다음에 국사를 또 들어봤더니, 국사는 또 많이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니까 또 막, 뭐, 이렇습니다. 뭐, 유명 뭐, 몇 가랑이 다 내 수업입니다. 막 들으니까 막 당장 뭐 들어야 될 것처럼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그거 다 들으면 날짜가 안 맞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미리 예측을 하면, 올해 끝나고 나서, 내년 상반기쯤 되면 제일 많이 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다 끝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들으면 그것만 따라가면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맞죠?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넘치잖아. 막상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별로 한 게 없는 거야. 그리고 그분들의 각각의 얘기는 다 맞아. 국어 이렇게 다 하시면요 국어 잘하겠죠. 야, 나한테 앉혀놓고 나서 역학 한 것만 6개월 계속 앉혀서 하라고 하면 난 잘 갈 수 자신 있어. 그리고 설계도 마찬가지. 난 두 과목이 심지어 여러분 나 두 과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한 과목 관점으로 저를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난 두 과목이야. 희한하게 전공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투자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야. 많이 하면 점수 잘 나와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나서 좀 적은 어떤 부족한 상대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나서 왜 점수가 안 나오는 얘기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준비할 때 다 하면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획은 여러분이 세워야 돼요. 요즘은 정보 과잉 시대야.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저도 그거 많이 보거든요. 합격자 수기 보면은 와 뭐 진짜 뭐 얘는 거의 막 수필이야 수필 읽어보면 엄청 맞아. 근데 문제는 그게 엄청 많죠. 근데 여러분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저처럼 통계네요? 가슴에 저 통계네? 아니잖아.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고 믿잖아 그냥. 맞잖아. 나는 전공 하기 싫어 죽겠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근데 어떤 애가 나한테 이렇게 말한 거야. 기출 한 3년 돌리면 점수 잘 나와요. 걔는 잘 나왔나 보지. 근데 나 무슨 말인지 알지만 걔는 그냥 한 명으로 본다니까. 안 하고 본 사람도 잘 본 사람 있어. 내 말은 여러분이 왜 그걸 바라봤냐 그 얘기야. 피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절대 공부는 기적 없어요 여러분. 공부의 기적이 어딨어. 조금 공부했는데 나 절대 안 하는 얘기 있다? 제가 제일 부끄러운 얘기. 내 수업 들어서 제일 많이 합격합니다. 저 수업하면서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그거 되게 부끄러운 얘기야. 내 수업을 듣는 친구 제일 많을 수는 있지. 제일 많이 합격하고. 근데 누가 있어요? 제일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노력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 여러분이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 선택하고 공통 과목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겁게 뭐 하는 것도 괜찮아. 여러분 선택하겠지. 중요한 건 남들 따라서 여러분이 너무 쉽게 그 과정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1년 전체 어떤 스케줄 잡으세요. 토목집 왜 하는 겁니까? 4년, 물론 제 모든 말에는 항상 상처받는 분이 있을까 봐 조심스럽긴 한데 4년, 5년 할 거면 토목지 선택 안 하죠? 왜 토목지 선택해요? 전 직렬, 제일 단기간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인원도 많이 뽑고 부정하는 거야?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서 마음속으로? 아니잖아. 다 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6개를 준비하든 1년을 준비하든 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비중공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 딱 해서 1년 딱 스케줄 잡아가지고 매진하세요.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도 깨알같이 또 요 수업이니까 요 일정에 맞춰 제가 자랑을 해보면 제가 제일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만큼 저도 노력을 할 거고 아 하나 더 있다. 토목직을 준비하실 거면 제가 제일 많이 알 거예요. 직렬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시작한다라고 하면 안 하는 사람 끌어올 생각 없어요 여러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같이 발맞춰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바람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이거는 학원에서 같이 말씀을 해서 학원 연간 일정이 있습니다. 연간 같이 나와 있으니까 학원 제 수업 뭐 실강, 인강 전부 다 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 자체는 아까 그 데스크나 그 다음에 온라인 듣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그 학원에 문의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문의해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긴 얘기 듣느라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요 질문하신 거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온라인이나 미리 사전에 질문해 주셨는데 면접 이런 거는 좀 여기서는 좀 틀어지긴 하는데 면접은 언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응? 올해 좀 특이해졌죠? 발표가 언제 발표가 나요? 8월에 발표가 나서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죠? 아 그거 있다. 합격 예측하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제일 많이 묻는 자 지금 시점은 내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그거 제일 많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확답을 못 드리는 이유가 키만 고민이야. 예를 들어서 뭐 솔직히 말해볼까? 제가 이걸 한두 번 안 해봤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한 제 생각은 예상되는 커트라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달리게 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야. 맞잖아.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말한 거야. 컨트 뭐 커트라인이 이야기 좀 낮게 하자. 50점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맞잖아. 근데 나중에 51점이 되면 별거 아니라고요? 그 1점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겪여 있는데 49점이면 어떡할 거야? 또 내가 50점을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 편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안 편해 어차피. 결국 계속 반복되는 희망고문과 통계를 낼 수가 없어. 오차가 너무 크고 그 다음에 거짓 정보가 너무 많이 쏟아져 버려요. 몇 번 제가 진행을 해봤거든요. 물론 2021년도에도 제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수험표 까고 너 전화번호 전화해서 나랑 인증 까고 그럼 내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접은 뭐 준비한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발표나고 바로 면접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 점수가 공개된다라고 하면 그 점수를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면접 외에 뭐 다른 게 할 게 없다라고 하면 면접 준비하면 괜찮죠? 그렇죠? 딱고 할 거 시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 특별하게 뭐 면접을 길게 했다라고 해서 면접 내공이 더 쌓이고 이러진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적정한 시간을 배분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여러분한테 제가 뭐 죽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체감상 문과 결은 상당히 많아진 경향이 있어. 제가 오죽했으면 그분들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도 진행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분들 포함 아까 말씀드린 전공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전부 다 포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타 델타 합니다. 누가 물어보셨네요. 세타랑 델타도 설명하냐라고 하는데 세타 이쁘게도 써주고요. 델타도 대문자 소문자 다 이쁘게 써줍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머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장에 요거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고 나서 자유롭게 저한테 질문할 수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까 처음이죠? 1페이지. 저는 이 PPT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나와있네요. 여기 들어가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만남이고 물론 몇 번 만나신 분도 있겠지만 첫 만남인데 부족한 설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이 자리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도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